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항암 때문에 오는 이제 후유증이 큰 죄가 있나? 몰라서. 뭘요? 제가 대강하면 큰일 나고. 앞으로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 저는 괴롭히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10분 정도. 그런데 예, 이건 사실 오래갑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선크림 바르신다고 효과가 없어요. 살만 하고만. 밀가루는 먹어도 된대요. 그러면 잠 잘 주무십니까? 여기에 염증이 네, 어서 오세요. 소파에 앉으세요. 아휴, 고생하셨네요. 근데 이제 고생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하실 일은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그래서 6월 10일 날 마지막 항암 맞으셨어요? 네. 한 3주 지났네. 그죠? 자, 그래요. 좀 정리를 해보면 왼쪽 수술하셨죠. 그래서 봤더니 병기는 크기가 2cm라서 1기고 림프절전이 없는데 연기암이 한 5cm 정도가 있었네. 연기암이. 그죠? 호르몬은 아닌데 표적 치료가 다행히 양성이라서 표적 치료랑 방사선이 남았는데 둘 다 참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도 안 아프고 뭐 좋아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암 때문에 오는 이제 후유증이 오히려 지금 더 조금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남았지만 방사선 치료랑 그 표적 치료는 생각보다는 꽤 수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프시기 전에 술 담배는 안 했죠? 억울했겠네. 근데 술 아예 못 먹어요. 그럼 뭐 큰 죄가 있나? 그죠? 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방암은 뭐 잘못해서 걸리는 게 절대 아니다. TV 보면 죄 많은 사람들 잘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컨디션 괜찮아요? 네. 바로 뭐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2주 지나면 이제 컨디션도 돌아오고 그래서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내일부터 준비 작업을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수술 어느 쪽 했다 그러셨죠? 네. 왼쪽 했다 그러셨어요. 전절제 아니고 가슴을 살리는 수술을 왼쪽 받으셨습니다. 자, 등산으로 치면 지금 이제 제일 높이 정상에 오신 거고요. 내리막길 남았는데 내리막길 뭐 아예 편안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올 때 생각하면 천국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선배들이 막 힘들다 그래서 좀 아유 그럼 뭐 항암할 때랑 어때요? 에이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불은 다 껐어요. 불 끄고 물까지 뿌렸어요. 남은 거는 잔불정리야. 잔불정리.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소방관인데 출근했더니 어제 근무했던 사람들이 불 다 꺼놨어. 어때요 기분이? 좀 편안하죠? 아싸, 앞사람들이 고생했겠구나. 이제 우리는 그냥 잔불정리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니까 제가 대강하면 큰일 나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이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 저는 괴롭히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딱 한 가지 보시면 앞으로 이제 모든 치료실에서는 이 윗도리를 좀 벗고 계셔야 되는 거 하나가 좀 불편할 뿐이고 나머지는 뭐 아프고 뭐 찌르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저한테 옷을 맞추러 왔다 치자고요. 그럼 오늘 지금 저는 어떤 옷을 만들지 지금 고르는 거예요. 어떤 걸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오셔서 치수를 잴 거예요. 치수를 재야 재단을 하겠죠. 내일 오셔서 우리 CT실에 가면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이 상태로 CT를 찍어요. 그러면 우리는 줄자로 재는 게 아니라 이렇게 CT로 3차원으로 지지해서 치수를 재놓은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걸 갖고 옷을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찍고 가시면 쭉 찍고 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재단을 할 건데 어디? 왼쪽 가슴 여기에 맞게 옷을 만들 거예요. 림프절전이가 다행히 없어서 이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방향도 잡고 이런 작업을 해서 분포까지 확인을 하면 자 월요일 날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누워서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어보는 거죠. 미리
가봉한다 그러잖아요. 가봉을 먼저 해보고 딱 맞으면 요 표식을 남기는 것까지가 이제 가봉을 하는 거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옷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입으시는 건데 요거까지 그러니까 첫날 치수 재는 거랑 요 모의치료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려요. 요게 다 끝나서 선이 완성이 되면 조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한 2, 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다음 날서부터는 들어갔다 나오는데 10분 정도. 제일 중요한 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을 못 느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에너지가 지나가는데 감각기관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못 느껴요. 그래서 전혀 느낌이 없고 편안한데 30번을 오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일주일에 5번씩 하니까 한 6주에서 7주 정도 걸리고 하루에 10분씩 30번 오시는데 우리 마지막 5번은 이 전체가 아니라 띄어낸 자리 여기로만 범위를 확 줄여가지고 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치료 시간이 줄어요. 수술하고 나서 욱신거리고 쑥쑥 하는 건 어때요 지금? 가끔씩 있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죠? 예. 그런데 예. 이건 사실 오래 갑니다. 한 1년도 가요. 가끔 가만히 있다가 움찔한다든지 뭐 찌릿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방사선 치료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다가 움찔해가지고 깨면 이거 뭐 잘못 된 거 아닌가 막 이런. 그거 아니고 그거는 방사선 때문이 아니고 수술하면 한 1년도 가요. 짧게 끝나잖아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통증이 한 두세 시간 가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이건 이상한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이건데 여기 치료 끝난 날 사진이에요. 25번 다 하고 찍었더니 어때요? 색이 변했죠? 이게 썬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돌아오죠? 예, 그럼 이것도 다 돌아옵니다. 자, 얘는 자외선이 주요 역할을 하겠고 얘는 우리가 쓰는 X선이 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전은 똑같지만 예방은 좀 달라요. 예, 선크림 바르신다고 효과가 없어요. 혹시 햇빛 알레르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몇 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물집 잡히고 진물 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햇빛 알레르기 심한 분들 걱정하실 거 없고 어쨌거나 저희는 예방하는 크림을 처방 드리는데 요즘 최신 하여튼 연구 결과로 실리콘 재질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막 흡수시키는 그런 크림이 아니고 겉에 코팅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제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막 뭐 이상한 거 많이 있어요. 뭐 알로에도 써야 된다 그러고 뭐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뭐 양배추를 얼려가지고 덮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 혹시라도 다른 걸 하실 것 같으면 이걸 안 하는 게 낫다. 이것만 쓰는 게 제일 낫고 다른 거는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열감이 좀 심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잠 잘 주무십니까? 다 좋아졌어요? 많이들 오거든요. 불면 오니까 힘들 때 언제든지 저한테 좀 얘기하시고 감정은 많이 좀 어때요? 왜냐하면 무슨 큰일이 닥치면 놀라가지고요. 사실은 감정이 없어요. 지금처럼 막 수술하고 항암할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사선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살만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픈가 막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맨날 살만하고만 맨날 이러는데 그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알아두시면 아 나도 좀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꼭 제 말 기억하세요. 아 내가 좀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힘들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자 치료는 하루에 10분이고요 매주 목요일은 치료받고 여기 와서 저랑 정기진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동안은 피부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후기 부작용 하나 말씀드리면 자 여기 방사선 설계도인데 여기 가슴이고 여기 뒤에 허파 폐가 있거든요. 방사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한 4% 정도에서 여기에 염증이 언제 치료 끝나고 한 한두 달 뒤에 여기 염증이 오는 거를 방사선 폐렴이라고 하는데 방사선 폐렴은요 요즘은 이런 증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잘 모르고 근데 이걸 뭐 왜 말하느냐 자 이제 중증 끝나고 다른 병원 5년 뒤에 다른 병원가 있다가 혹에서 무슨 CT를 찍었더니 의사가 오 폐에 뭐가 보인대 가슴 쪽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방사선 받았는데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작용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흔적이 그러니까 수술하고 흉터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폐에 남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방사선 그러니까 막 가족도 안 만나고 막 아기들 친정 갖다 놓고 막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지나쳐 갈 뿐이지 몸에 남은 게 없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막 음식 막 나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막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죄진 거 없다 그랬죠. 죄진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죠? 호르몬 관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영향이 아예 없다라기보다도요,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골고루 드시면 실수할 일이 없다. 자, 탄 음식이 나쁘다 그러는데 탄 음식 한 조각 먹었다고 뭐 다음날 뭐 대장암이 걸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한번 구워 먹었으면 좀 쉬고요. 그래서 돌려 상식적으로 사시면 그게 제일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유방암이잖아요. 네? 다른 암이 아니고 제일 착한 암이니까. 친정엄마는 뭘요? 우유요. 우유를 왜 못 먹어요? 우유 유방암이 안 좋다고 우유를 먹고. 참 그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노래 아시죠? 네. 밀가루는 먹어도 된대요 그러면? 네? 밀가루는 얘기 안 하세요? 네. 음식을 막 뭘 좋다 그러고 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그 전문의들이 하진 않아요. 그죠? 어디 다른 뭐 영양학자라든지 뭐 이렇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린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게 아니고 제일 웃긴 얘기가 밀가루 먹으면 안 되고 하얀 가루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봤더니 이제 PET-CT라고 우리 당에다가 표지자 붙여가지고 암세포를 찾는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 당이 암세포로 가는구나. 암세포는 당을 좋아해. 맞아요. 그 얘기죠. 당이 암세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몸을 뭐 뛰지도 않고 조심 완전히 다운 시켜놓은 다음에 하면은 에너지가 쓰이는 대로 당이 가는 거죠. 뇌도 가고 심장도 가고. 근데 안 갈 때 가 있으면 그게 암일 것이다라는 건데 암이 당을 좋아해. 당이 뭐예요? 설탕. 오, 설탕 먹으면 안 되겠구나. 설탕이 어때요? 하얀색 가루죠. 오이, 흰색 가루 먹으면 안 돼. 흰색 가루 뭐 있어? 밀가루. 탄수화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가지고 백두산까지 가는 얘기를 우리가 막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항암 마실 때 회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회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항암을 하면 백혈구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탈날까봐. 둘이 같이 맛있게 회를 먹었는데 혼자만 탈나가지고 힘들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항암 치료할 때 회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이구 회가 유방암에 안 좋구나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직 그럴 것이다 하는 거지 유방암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못 찾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정확한 말일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드시면 되죠, 그죠? 또 뭐 있어요? 다른 거? 뭐 지금 혹시 안 하시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뭐 옛날에 자궁경부암도 몰랐지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라는 걸 알잖아요. 하겠지만 뭐 기생충이 유방암하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강암 중에 나 뭐 바이러스 관련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밝혀지고 있는데 유방암에 있어서는요 아마 제가 볼 때 세월이 아무리 가도 유방암의 원인은 이거다라고는 절대로 안 나와요. 왜냐 원인이 한 수백 개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왼쪽 유방하실 거고요. 30번 방사선 치료만 남았어요. 표적 치료는 여기 이제 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개념이 좀 다르고요. 자, 우리 치료의 목적이 불은 다 꺼졌고요. 우리는 뭐예요? 잔물 정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방주사 맞으러 오는 거니까 환자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이제 나가 지금 간호사가 다음 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드릴 거고 시간도 잡아줄 거예요. 고생하셨고, 예.